자, 프로젝트가 상큼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기상청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리퀘스트가 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건데요. 아니면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청 띄우고 RSS 이렇게 치면요. 제일 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RSS 탭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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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적혀 있으면서 동네 예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중기 예보, 장기 예보, 정체 관리 뭐 랄랄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 동네 예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시 지역 선택하고 그다음 구 선택하고 뭐 동까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요. 옆에 RSS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샘플 쿼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는 그 코드가 이렇게 하나 존이라고 해서 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존 값을 바꾸게 되면 원하는 지역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XML 문서로 그 결과가 받아지게 되는데요. 자, 이 자체가 XML 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관계에서는요, 크롬 웹 브라우저가 하나의 HTTP 클라이언트가 돼서 RSS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린 다음에 리스폰스를 받은 XML 문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크롬 웹 브라우저가 하던 역할을 C# 인폼이 그대로 수행을 한 다음에 여기 박혀 있는 데이터를 드러내면 우리가 활용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값을 가져온다라는 형태가 될 건데요. 일단 순수한 후레쉬한 XML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보죠. 그 결과를 임시로 한번 출력해 볼 리치 텍스트 박스라는 컨트롤을 여기 쫙 이렇게 둘게요. 클릭 이벤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트링 타입으로 쿼리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일단 기본 샘플은 우리가 하나 확보를 해 놨다. 그죠? 그리고 이 주소상에서 볼때존 이꼴 이 뒤에 존의 아이디만 바꿔주면 지역이 바뀌어진다까지 유출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 지역의 코드를 지워서 텍스트 박스 1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다가 치환이 되도록 하고, 일단은 테스트니까요. 요 안에다가 기본값으로 조금 전에 신대방 뭐 이동인가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웹 리퀘스트를 만들어줍니다. WR equal 여기다가 웹 리퀘스트 점 찍어보면 create라는 메서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메서드의 가로를 딱 열어보면 위에 만들어 놓은 RSS 쿼리가 여기 쏙 들어가 주면 되는 것입니다.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equal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get, get이라고 지정해 주면 얘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response 받는 구문 웹 response라고 만듭니다. 또 WRS라고 할게요. 얘는 이름을. 그런 다음에 위에 만든 웹 리퀘스트 있죠? WR하고 점을 딱 찍어보면 get respons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호출해주면 이제 C샵이 알아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는 그 과정까지는 얘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요.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것도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stream s equal wrs 웹 리스폰스 만들어 놓은 클래스에 점을 딱 찍어보면 get response strea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스트림하고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스트림 리더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sr equal new stream leader라고 만들면서 요 스트림 리더의 생성자로 요 위에 만들어 놓은 스트림 s를 딱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C#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리퀘스트 버튼을 빡 누르면 자, 아까 전에 크롬에서 나오던 내용이 크롬에서 나오던 이 내용이 이번에는 C샵 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짠. 됐죠? 24, 3, 6, 9, 12, 15, 18, 21, 24. 하루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거제시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거제시, 거제면. 해서 RSS 눌러보면요. 존 아이디가 이렇게 하나 나온다, 그죠? 얘를 카피를 해서,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요 결과를 보시면요. 자, 거제로 바뀌었다, 그죠?